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20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오늘 여러분들께 꼭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사연은 분명 저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늘 아침 시키신 일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내 어머니시고 여러분의 어머니시기에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일을 저에게 시키실 수 있으시지요. 저는 믿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고통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 극도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방식과 사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교회의 어머니이신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를 하느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마산교구 진동길 마리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